네, 여러분 안녕 하시렵니까? 네, 큰돌입니다. 자, 요새 개발자 면접 시즌이죠. 네, 이 면접 시즌 때 제가 또 여러분들께 이 면접에 또 도움이 될까 해서 한 가지 또 경험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카카오 면접을 봤었는데, 카카오 면접 때 이거를 이러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면접관한테 인정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다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했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한 거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한 것 중에서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저는요, 어떤 로직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코드겠죠? 여러 가지 코드로 구축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로직이라도,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그런 궁금증을 던지는, 그런 물음표를 던지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로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잘 대답을 하게 된 건데요. 그때 당시 어떤 시스템이었냐면은, 과제 테스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리뷰를 하면서, 면접관이 코드 리뷰를 하면서 이 코드 왜 이렇게 짰어? 혹은 이 코드를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짜? 이런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중에서 두 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로깅이나 디버깅을 할때 보통 포매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분, 2시 이런 거를 보통 02, 02뭐 이런 식으로 바꾸거든요. 이런 포매팅을 어떻게 코드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넘버가 10보다 이하야. 그러면은 0을 붙여서 문자열을 반환을 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문자열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문자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트잖아요. 그러니까 넘버 타입인데, 이 넘버 타입을 문자와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문자열로 바뀌어서 리턴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코스트는 들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02 이런 식으로 포매팅 돼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 말고도 또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바로 슬라이스라는 방법인데,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0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02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002 이런 식으로 포매팅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둬서 뭐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자, 일단은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02가 출력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 앞에다가 0을 이렇게 막 붙여요. 붙인 다음에 뒤에서부터 이렇게 두 개만 가져올게라고 하면서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가져오는 게 바로 이 코드입니다. 슬라이스 마이너스 1을 통해 가지고 해당 넘버에다가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방법은 패드 스타트라는 방법인데, 이건 뭐냐면은 어떠한 스트링에다가 앞에다가 뭘 붙여요. 붙인 다음에 이만큼 가져온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라는 문자열이 있어요. 문자열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자, 이라는 문자열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패드 스타트, 아직은 이제 여기다가 안 할게요. 여기다가 제가 0을 붙여요. 뭐 00 이렇게 해도 돼요. 00을 하게 되면은 이 앞에다가 이렇게 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2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 만약에 여기서 3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져오는 거겠죠? 이게 바로 패드 스타트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3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두 개만큼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이게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포매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을 저는 알고 있었고, 이거를 잘 대답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면접관이 그냥 아, 조금 열심히 하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들어오는데, 자, 여러분 자바스크립트에서 플로 타입 있잖아요. 플로 타입을 인트 타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123을 1 버림입니다. 버림. 네. 버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보통 매스 플로어를 통해 가지고 버림을 하거나, 또 뭐가 있죠? 바로 팔스 인트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팔스 인트. 그쵸? 이렇게 하면은 버림이 돼요. 그쵸? 자, 여기까지는 평타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제가 과제 테스트 때 작성했던 코드가 여기서 이렇게 제가 작성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뒤집기라는 비트 연산자예요. 이거를 두 번을 하게 되면은 정수형 변환이 됩니다.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비트 연산자인데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정수형 변환이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ECMAScript 262의 명세서 6.1.6.1.16에 명시가 되는데 그냥 뭐 언어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 연산자를 적용한 수는요. 32비트의 인터저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return the resultable applying the bitwise operator op to 뭐 샬라샬라 the result is assigned 32비트 인터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면접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이 사람? 에크마스크립트 명세서를 보는 사람인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점수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명세서를 사실은 버전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보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저는 프로젝트 많이 하고 이건 또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라고 하면서 구글링 많이 하다가 사실은 얻어 걸린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게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로직이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구현하지라는 물음표를 계속 던졌던 게 이런 합격으로 이끌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봐요. 그러니까 플롯을 인트 타입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도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매스 플로어, 팔스 인트, 그리고 비트 오퍼레이터. 사실 이게 제일 빠릅니다. 이게 성능 테스트를 하시면은 제일 빠르다고 뜨게 됩니다. 네, 물론 뭐 조금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조금은 더 빠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포매팅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포매팅 되게 많이 하잖아요. 로깅이나 디버깅 할 때. 이제 그때 뭐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다. 아무튼 이런 물음표가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은 면접 볼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